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톡쇼 캐파타 초대석. 무더운 여름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K-오컬트 드라마. 작가, 감독, 배우 믿고 보는 작감배의 조합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악기의 배우들을 모셨습니다. 맞는 역마다 찰떡 가지고 있는 얼굴이 몇 개인지 궁금한 분이죠. 김태리 씨. 그리고 코미디부터 미스터리까지 모든 장르를 씹어먹고 있는 배우입니다. 오정세 씨. 자, 이제 앞으로 드라마, 영화의 미래는 이분이 책임지지 않을까요? 홍은경 씨. 세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처음이에요 다, 그렇죠? 예예. 예. 너무 좋아하는 분들인데 최파타에선 처음입니다. 네, 태리 씨 웃지 마요. 네. 아, 앞에서 환하게 웃는데 녹아 버릴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 홍영 씨부터 인사할까요? 네, 저기 보고.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악기로 인사드리게 될 홍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얼굴이 모델 같은 룩이에요. 모델도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연기만. 연기만. 네. 네. 오늘 핑크 카디건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예. 다행이에요. 오, 그쵸. 네.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는데. 네. 네. 핑크 카디건을 입은 우리 홍경 씨 보러 오세요. 지금 아주 가깝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포토제닉 하시구나. 예. 얼굴이, 예. 그냥 꽃갈콩 같이 오게, 이렇게. 자, 우리 테리. 오케이.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악기로 또 반갑게 인사드리게 된 김태리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뻐요. 아, 우리 태리 씨는 되게 신선하네요, 얼굴이. 예. 오. 아직? 너무 좋아. 자, 그리고 우리 오영세 씨. 아,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나오셨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기에서 염혜상 역할을 맡은 모델 활동은 해본 적이 없고 연기만 했던 배우 오정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아니, 오정세 씨 오늘 이런 룩이 예. 본인도 마음에 드시죠? 저도 마음에 들어요. 예. 약간 좀 60년대 70년대 모던 보이 같이 입으셨거든요. 예. 예. 근데 머리도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칼라 이렇게 예. 예, 그런 거 하고 근데 저기 극 중에서는 전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극 중에서는 조금 더 어둡게 나와. 네. 네. 근데 오늘 아주 환하시고 예. 예. 오늘 세 분 네. 아, 최파타 세 분 모두 처음 오셨는데 지금 생방송인데 혹시 뭐 떨리시나요, 홍경 씨? 전혀. 전혀 많이 떨려요. 아, 정말 많이 떨려요. 너무 네. 편하게 막 네. 수다 떨었는데. 네. 예. 선배님 앞에 계시니까 또 편해지고 있는 예. 것 같아요. 편하게 네. 우리 네. 이제 차 한 잔 마시듯이. 네. 오정세 씨는 성격이 어떠세요? 성격이요? 예. 낯을 가리나 어때요? 우리 테리가 얘기해 줘. 성격 어때요? 예. 맞아요. 아까 옆에서 알려줘요. 아까 수다 떨 때 뭐라고 했었죠? 낯설지만 웃긴 사람. 낯가리시는데 되게 재밌다고 네, 그런 네, 거예요? 난 많이 가리시는데 너무 너무 저는 너무 제 비타민이시거든요. 네. 하루 한 번이라도 안 보면은 막 예. 이제는 막 속이 그렇구나. 네, 힘들어. 근데 오정세 씨가 이렇게 코미디물 같은 거 너무 잘하잖아요. 이렇게 코믹한 거, 예. 너무 사랑스러운 거. 아, 예. 예. 근데 또 다른 또 얼굴도 있고. 예. 예, 다른 얼굴로 도전을 해봤는데 또 어떻게 나올지. 네. 예. 그러면 우리 태리 씨 성격은 어때요, 우리 홍영 씨? 제가요? 예. 태리는 되게 밝잖아요. 맞아요. 되게 쾌활하시고 또 근데 또 연기할 때는 확 변하시고 하셔가지고 근데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이렇게 저희가 무거운 얘기여서 좀 처질 수도 있고 한데 항상 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에너지를 북돋아 주시고 그러셨고 정세 선배님은 워낙 제가 선배님 이렇게 선배님 때문에 웃은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테리 선배님 말씀대로 이제 막 같이 하다가 선배님이 가끔 농담 던져 주시면은 그게 이게 타율이 10번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코믹
저기 네. 그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코믹 연기는 사실 박자잖아요. 네. 와, 그건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정세 씨가 태리 씨랑 이제 경희 씨 어땠어요? 같이 하시면서. 태리 씨는 그냥 제일 네.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건강함.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건강한 친구인 것 같아서 그런 건강함이 저도 좀 이렇게 흡수됐으면 좋겠는. 아, 맞아, 맞아. 예, 기분 좋아지는 예. 건강함이 항상 있는 친구고. 예. 경희는 저렇게 좀 수줍어하고 예. 약간 연약해 보이고 하지만 안에는 되게 강단이 있고 좀 단단함이 좀 그러니까 있는 것 앞으로 같아요. 드라마 영화를 이끌어갈 차세대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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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에 예. 대한 열정도 되게 뜨겁고. 예. 근데 이제 테리 씨 하면 되게 이제 건강함을 맞아요 느끼는데. 연기 그 여배우들이 연기하고 막 이럴 때는 잘 안 먹잖아요. 극강에 이제 다이어트를 돌입하는데 테리 씨는 잘 먹어요? 어, 정확한 느낌상 지나치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네요. 기억나? 안 먹었나? 안 먹었나? 그래도 잘 드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되게 예민함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혼자서 관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현장에서 잘 네. 먹고 근데 악기 때 조금 몸이 마르기는 했는데요. 네. 근데 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배 안 고프면 안 먹고 네. 고프면 먹고 이렇게 했는데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가지고 잘 먹습니다 평소에. 자, 우리 홍경 씨, 김윤선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라디오에서 태리님 목소리로 악기 광고가 나올 때마다 우리 딸이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요. 드디어 우와. 오늘 기대됩니다. 아, 네.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무서운 거 하는 건 오랜만이지 않아요? 어, 해본 적 없죠. 저 처음이에요. 그렇죠? 예. 아, 공포 드라마 자체가 예,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우리 어렸을 때 무조건 막 무서운 얘기 좀 해줘봐, 귀신 얘기 해줘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얘기는 약간 고개를 돌리지만 설득하고 호기심이 가고 맞아, 자꾸 맞아, 보게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그런 악기가 오늘 첫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서민아님이 테리 씨가 아, 악귀 첫방하는 오늘 드디어 여름이 온 걸 실감합니다. 아, 그래? 근데 드라마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세 분의 연기 배틀도 너무 기대되고요. 예. 김은희 작가님의 신작이라서 더 궁금하네요. 네. 오늘 밤 본방사수 예약합니다. 야, 그래, 이 연기 배틀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한 드라마에 나오면 진짜 연기 배틀이네요. 진짜로 싸웠다며? 그 진짜로 싸웠다는 거 뭐예요? 완전히 말이에요. 장인간 아니에요? 근데 김은희 작가님이에요. 또 지리사원도 같이 하셨었죠. 예, 예. 와, 김은희 작가님의 신작이라 더 궁금한데 더군다나 이 라인업이 장난 아닙니다. 네, 오늘 밤 몇 시죠? 10시입니다. 10시. 네. 금토 드라마. 맞아요. 아, 주말에 진짜 볼 드라마가 생겼네요. 근데 그 드라마 악귀 정말 제목만 들어도 오싹하고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뒤에 포스터도 보이는데 와, 영화 포스터 같아요. 그렇죠? 악기 다 세 분 다 검정 옷을 입고 뒤에 백은 그 붉은색으로 예, 악귀. 자, 악귀 어떤 드라마인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누가 할까? 태리가? 경희가? 아, 예, 예. 악기는요, 귀신의 씨는 여자와 그 귀신을 볼 수 있는 남자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죽음들을 파헤치면서 그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그런 추리, 스릴러, 오컬트, 미스터리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테리 씨가 귀신의 씨였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모습을 경희가 봐. 네. 홍경희. 그렇죠? 네. 그리고 오정세 씨는? 저도 봐요. 오정세 씨도 봐? 왜 이렇게 네. 많이 봐? 제가 예. 귀신을 볼 수 있고 네. 경희는 그 사건을 파헤치는 네. 형사로 촉발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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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네. 경희도 보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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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저희 캐릭터가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성인이 되기 이전에 어떤 관계가 또 있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다 자라서 이제 귀신 들린 이 친구를 봤을 때 또
새로운 또 네. 그런 관계가 또 형성이 되는. 그 김혜빈 씨가 정세 씨? 네. 아 캐릭터 속에 특이하게 띠가 써져 있던데 스토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산영이가 호랑이 띠네요. 예. 그리고 혜상이가 이제 오정세 씨죠? 예, 돼지 띠고요. 어. 그리고 홍세가 홍경. 네, 예. 쥐띠입니다. 그러니까 이 띠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띠가 무슨 연관이 있죠? 아, 없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산영이 캐릭터에 꼭 범띠를 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아~ 그 띠를 이렇게 맞추면서 이제 혜상이는 돼지띠가 되고 홍세는 쥐띠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악기신 구산영 네. 김태리 씨, 네, 네 범띠. 네. 오랜 시간 악기를 쫓아온 민속학자 염혜상, 네. 이제 오정세 씨죠. 네. 오정세 씨가 돼지띠. 돼지띠. 네. 그리고 이제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이홍세, 맞아요. 홍경 씨가 쥐띠구나. 예예예. 네. 예, 예. 와 괜히 흥미진진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산영 씨, 우리 태리는 딱 범띠야. 딱 느낌이 좀 아기 호랑이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저도 예고편을 슬쩍슬쩍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화면을 쫙 보잖아요. 네네. 그럴 때 너무 난 테리가 즐기고 있다는 생각. 나 이 정도야 하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예.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즐기지 못했었는데 좀 촬영 후반부 갈수록 그 이 귀 악귀에 씌였을 때 연기가 이제 산영이를 연기할 때보다 조금 더 재밌는 지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그 이주영 씨가 김은희 작가님이 테리 씨 처음 보고 저도 이거 봤는데 네. 악귀의 증조 할머니도 때려잡을 것처럼 씩씩했다고 하던데 진짜 테리 씨는 눈앞에 귀신이 나타나도 뭐 네가 어쩔 건데 이럴 것 같아요. 저는 무서워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귀신을 안 무서워하는 건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네. 네. 보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보면 아니 우리 예전에 막 전설의 고향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귀신들이 대부분 자기 하늘 풀어달라는 맞아요. 거잖아. 맞아요. 뭐 하늘 풀어주면 싹 하늘나라로 네.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도 귀신을 만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사람의 하늘 들어줘야 되겠다. 그럼 풀어주면 되잖아. 그럼 나중에 막 후사하잖아. 막 살해하잖아 귀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 DJ의 피를 그랬단다.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저 사람들도 억울하니까 나타난 사연을, 거야. 막. 사연을 들어주고. 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 혜상이었어요. 혜상이가. 예. 그래 그 사람들이 예. 뭐 이렇게 구천을 떠도는 건 뭐 예. 연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맞아요. 산영이는 사실 안 믿는 캐릭터였고 예. 예.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막 귀신 얘기 해달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도 또 무서운 얘기하는 그런 듣는 프로도 있고 홍경 씨는 어땠어요? 좀 무서운 얘기 뭐 공포 영화 이런 거 잘 봐요? 저는 그렇게 잘 보진 못해요. 저 되게 거의 많아가지고 예. 별로 그렇게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저도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건 좋은데 보는 거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특히 영화관에서 막 그 서라운드로 그리고 끝날 때쯤 다 가려고 하면 가 뭐가 호수에서 확 나오고 이러는 건 너무 짜증나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어땠어요? 테리스는? 근데 그 공포 영화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 말씀하신 대로 왕 하고 놀래는 게 있고 너무 하나는 은은하게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예. 있잖아요. 저는 후자는 되게 재밌게 보는 편이에요. 네, 사실 저도 되게 무서운 영화 잘 못 보다가 악기 때문에 좀 많이 봤었는데 취향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게 왕 하는 거는 아무리 볼라 그래도 근데 그건 너무 짜증나면서 싫어. 제가 소리를 너무 질러요. 볼 수가 없어. 아니 근데 테리 씨는 이번에 김은희 작가님하고 처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여배우들이 이런 장르 좀 두려워하죠. 좀 꺼려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아니 막 이렇게 막 파란 조명 들어가고 막 막 이렇게 변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공포라는 것이 흥미로웠다기보다는 이게 우리나라 귀신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제 작가님 만났을 때 그 민속학에 대한 그
코드가 이제 들어오면서 민속학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너무나 오랜 시간 이제 우리나라를 설명해 주는 어떤 학문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진다? 그런 지점이 전 되게 흥미로웠고. 그러면 이제 그 작가님이 처음 김태리 씨를 염두에 뒀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진짜 귀신도 때려잡을 것 같은 건강함, 씩씩함 때문에 작가님이요?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드라마가 곧 방영하니까 막 작가님 인터뷰 같은 게 막 저희 없을 때 하신 게 막 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보통 씩씩함이었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씩씩하면서 예쁜 거는 김태리 따라갈 사람이 없죠. 네. 자, 계속해서 2부에서 얘기 나눠볼 거예요. 우리 김태리, 오정세, 홍경 세 배우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혹시 나 어디서 봤는데 이런 목격담도 좋아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예요. 오정세, 2부에서 뵐게요. 오정세 봤다는 파워타임. 오늘 드라마 악귀의 주연 배우 김태리, 오정세, 홍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10시 이제 금토 드라마예요. 자, 7818님이 오셨네요. 네, 목격담인가요? 자, 우리 태리 씨가 읽을까요? 네. 이게 김태리님이랑 같은 체조학원에 다녔었어요. 처음엔 누군지 못 알아보고 그냥 너무 예쁘고 후리후리하고 잘하는 사람 있길래 신기해서 쳐다봤는데 김태리님이었습니다. 진짜 동작 하나하나 너무 잘하셔서 짱 부러웠어요. 체조학원? 네. 그러니까 필라테스랑 체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촬영 때 이제 25, 21하는 펜싱을 배웠고 그 외계인 때는 이제 액션 때문에 이제 체조를 배웠었는데 그때 보셨었나 보네요. 아,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외계인 촬영하고 나서 20년인가? 네. 그래, 되게 잘한다고. 아이고, 우리 홍경 씨. 네, 836 하나님이. 연희동에서 우연히 홍경 씨 혼밥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소탈한 모습 보기 좋다. 무엇보다 키가 크시고 하얀 피부가 좋다라고. 혼밥하는 거 사실 뭐 별것도 아니지만 또 이렇게 배우분이 이렇게 혼밥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니, 저는 근데 아직 그 두 분에 비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저는 연희동도 좋아하고 혼자 밥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렇구나. 요리하는 건 어때? 요리는 할 줄 아는 건 많이 없는데 그래도 하는 거 좋아해요. 태리 씨는 요리 잘하죠? 저요? 아니에요? 저 하면 하죠. 안 하는구나. 하면 하죠. 그 리틀 포레스트인가?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잘 먹고 막 이러니까. 다 그 하면 하죠. 하면 하죠. 네. 유미숙님이 예, 몇 년 전 의류매장에서 오정세 배우님 봤는데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어요. 화면에서 표현 안 되는 샤프한 도시남이었네요. 샤도남? 오정세 배우님 응원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오정세 씨가 샤도남인가 봐. 원래 그 느낌은 그러니까 원래 본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그래요? 조용한 스타일이 있고 또 유쾌한 스타일이 다 있는. 아니 근데 옷 입는 스타일이. 옷이요? 예. 되게 캐주얼하게 입으시. 캐주얼하게. 예. 근데 선배님 입으시는 옷 중에 되게 탐나는 옷이 많아요. 맞아요. 그 이렇게 포인트들이 막 있고. 맞아요. 원래 좀 옷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는 하는데 잘 몰라가지고 그냥 보다 눈에 이쁜 거 있으면 사긴 사는데. 그러니까 눈에 이쁜 거 있으면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지. 그치. 자, 5833님이 원래 뭐든 처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늘 악귀 첫방
이런 장면에 주목해서 보면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우,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 네.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장면? 어떤 장면? 또 이거 말을 잘못하면 스포고 어떻게 봐야 해요? 어떻게 봐야 아니 돼? 그럼 이 첫 회부터 좀 뭔가 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계속 차분히 지켜볼까요? 근데 뭔가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어떤 작품이든 뭔가 많은 걸 찾아보고 보는 것보다 예. 이렇게 모르고 봤을 때 팍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좋잖아요. 그냥 아무 기대 없이 네. 그냥 편안하게 네, 어 금요일날 새로운 드라마 하나 보다 뭐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그냥 어떤 얘기들이 펼쳐질까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놀라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또 무서운 것도 있으실 거고 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생각입니다. 제 네. 개인적으로는 첫 회 네. 초반에 이게 뭐가 꽝보다는 예. 그러니까 안개 속을 네. 걷다가 안개가 이렇게 걷혀졌을 때 보여지는 어떤 무서움들이 예, 예, 예. 스쳐 지나갔던 어떤 소품이라든지 이야기들이 뒤늦게 막 무서워지는 어떤 예, 예.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회를 꼭 봐야겠네. 네. 그렇죠. 그렇지. 안개 속을 걸어야지. 네. 그렇죠. 먼저 걸어야지. 걸어야지. 그러면서 그게 싹 갇혔을 때 네. 어머 여지껏 왔던 게 그거야? 뭐 이런 게 보인다는 네. 거죠? 맞아요. 싫어 무서워 싫다뇨 싫다뇨 자 이춘님이 예고편 보는데 추운 겨울 그리고 밤에 촬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트나 장소도 너무 무섭던데 촬영하면서 안 좋은 기운을 느꼈다거나 소름 끼친 적 없으셨나요? 저는 없었는데 그 얘기가 유명한데 촬영 감독님이 이제 어떤 촬영장에서 저희가 되게 밑에 쪽에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바닷가 있는 장소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 숙박을 하시는데 되게 기가 세신 분이래요. 예. 평소에 그런 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근데 밤에 자는데 내내 누가 자꾸 화장실 쪽이었나 대문 쪽이었나 문을 쾅쾅쾅쾅쾅쾅쾅 이렇게 두들겼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두드린 거 아니야? 근데 저희 예. 드라마가 문이 되게 중요한 매개체로 아, 예, 네, 예, 나오거든요. 예, 예. 네, 1화부터 이제 그 문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텐데 그래서 더 조금 무서웠었던. 근데 원래 이제 귀신 보면 대박 난다는 썰이 있잖아요. 뭐 가수들도 뭐 뮤직비디오 찍고 뭐 이러거나 아니면 녹음할 때. 그러니까 귀신을 본 건가? 봤다고 하죠. 봤다고 하죠. 봤습니다. 자, 김성화 씨가 예, 첫방 다들 어디서 뭐 먹으면서 보실 거예요. 저는 친구들이랑 악귀 보면서 와인 마시려고 하는데 드라마 찾아보니까 막걸리가 더 어울릴 것 같네요. 막걸리 앤 파전 가자. 아, 첫방은 어떻게 봐요? 이제 다들 이제 모여서 보시는 팀도 있고 아니면 쑥스러워 각자 편안하게 보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떠요? 어떤 지금 심리적으로는 다 각자 보고 싶지만 그날 같이 보는구나. 오늘 일정이 쭉 같이 있어서 예, 예, 저녁에 예. 이제 회의를 좀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살짝 안개 속에 있어요. 근데 같이 봐도 너무 좋잖아요. 같이 이제 팀들 예. 저희가 근데 배우 예. 셋이 전부 다 그 잘 못 예. 보는 타입 있잖아요. 예, 자기 거 잘 못 예. 보는 타입 그래가지고 괜히 자기 나온 씬 있으면 빨리 먹어 예. 바로 그러면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악기 보면서 뭐 어떤 음식이랑 잘 어울릴까요? 치맥? 아, 치맥. 네. 보통 이제 무서운 영화 볼 때 팝콘 먹는 속도가 빨라진다잖아요. 아, 그래요? 예. 무서울수록 빨라진대요. 많이 먹게 된대요. 그러니까 막걸리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막걸리 괜찮아. 네. 와인보다는 막걸리 네. 쪽에. 네. 어쨌든 누구랑 같이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은. 근데 네. 이런 게 또 같이 보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무서운 거는 야야 막 이러면서 막 그쵸 그쵸 또 누구 한 명은 못 보고 한 명은 보면 한 명이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설명해주고 뭐가 됐든 한국형 오컬트 드라마니까 한국 전통주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어울릴 것 같네요. 막걸리로 그치 막걸리 자 4024님이 최파타의 배우님들 나오시면 시청률 공약하시잖아요. 시청률 대박나서 공약 영상도 올려주시던데 이 세 분 공약도 기대해도 될까요? 자 시청률 지금 얼마까지 기대하세요?
근데 지금 정말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15? 15면 좋은 건가요? 15면 엄청 좋은 거죠. 예. 15. 15면 좋겠다. 와 건데. 너무 멋지다. 바로 저렇게. 저도 편승하겠습니다. 예. 15. 용혁 씨도 15. 그럼 15%면 15% 달성하면 뭐 하실 거예요? 공약. 아 세 분이 뭐 막걸리를 마신다? 오! 막걸리를 마시면서 뭐 댄스 챌린지 뭐 이런 거? 뭐 그건 너무 어렵고요. 근데 공약이 막걸리를 마시면 드라마를 셋이 같이 보는다. 그걸 사진 찍는다. 그런 건 공약이 아니지 않나? 아, 너무 즐기는 건가요? 그런 거는 그 공약이 아니고 많이 올려주시면 예, 그 중에서 예, 예. 네, 저희가 와, 가서 아, 아, 여러분이 걸로. 예, 예, 여러분이 아, 15%가 되면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네. 가볍게 예, 좀 올려주세요. 네, 자 윤유준 씨가 아 오정세 씨 얼마 전에 칸에 다녀오셨잖아요. 칸에 레드카펫을 직접 밟은 느낌은 어떠셨나요? 예. 배우로서 그런 자리에 가서 참여한다는 게 참 뜻깊고 많이 긴장될 줄 알았는데 거기도 그 팀대로의 이렇게 팀워크 있어가지고 그냥 소풍 가듯이 즐겁게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쵸 또 그 거미집 예. 네. 김지훈 감독님 송강호 씨 임수정 씨와 함께한 작품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쵸 그런 데는 뭐 떨리겠지만 그래도 뭐 즐겨야겠죠. 사실 혼자 가거나 그런 데 가면 떨리는데 거기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사실 이 자리 혼자 네. 있으면 많이 떨렸을 텐데 이게 뭐가 저는 심적으로 이렇게 든든한 것 같아요. 옆에 누군가 있으면은. 네. 그래서 칸도 그랬다. 즐겁게. 그죠. 이렇게 같이 가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그죠. 막 혼자 막 남자 막 취한 배우 막 뭐 거기에 올라갔고 막 이러면 너무 덜덜덜 떨릴 것 같은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네. 예 사진 찍히고 네. 사진 찍고 네 장은실 씨가 네 홍경 배우님 어떡해요 김민재 선수 맨유 안 가고 미넨 갈 건가 봐요 아쉽겠어요 유유 근데 저는 행복해요 미넨 팬이거든요 놀리려고 아 우리 홍경 씨가 놀리려고 축구 팬이구나 네 축구 예, 예. 좋아해요 저 하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아 그런데 맨유 팬이에요? 네, 맨유 좋아해요. 네. 근데 어떻게요? 김민재 선수가 뮌헨 갈 건가 봐요. 그러게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선수신이 어딜 예. 가서든 뭐. 둘 다 엄청 좋은 예.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와, 근데 홍경 씨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 저분이. 네,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도 좀 놀랍네요. 네. 자, 공약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오정세 씨가 최파타 재출연 사영명님이 심다현 씨가 팬들한테 파전 만들어주기. 1284님이 세 분 다 귀신 분장하기. 네. 박유아 씨가 각각 한 개씩 악기 연주를 한다. 자,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제일 땡기는 거. 경희. 최파타 재출연이 저는 아 최파타 재출연 그리고 네. 또 다른 분들. 저도 최파타 재출연이. 아~ 네. 네. 그럼 테리는? 좀 파전 만들어주는 거 재밌겠는데요? 그래, 이것도 괜찮고. 그럼 다음에 되면 네. 치파타 나와서 파전을 만들어주는 거. 가스렌지 있나요? 좋다. 아니 파전을 만들어서 갖고 오시면 돼요. 네, 아 네, 네. 만들어서. 네, 네. 막걸리. 예, 막걸리랑. 너무 감사. 저는 15%가 되기만을 기대하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김은희 작가님에다가. 라디오도 술 마시면서도 하신 적 있나요? 술은 마신 적은 없지만 그건 공약이니까 그냥 막걸리랑 파전 보여드리고 세 분이 다시 오시고 좋네요 예. 좋네요 이제 음악 나갈 때 살짝 시작 아, 좋다 네. 자 이정아 씨가 텔 요즘도 혹시 버드워칭 하고 있나요? 저도 텔 덕분에 새해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텔은 오목눈이를 닮았어요. 하얗고 눈이 동그란 샌데 진짜 귀여우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 우리 테리가 텔인가 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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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목눈이 정말 귀엽죠. 어머 띄워주셨어. 이게
오목 눈이 네 여기 예예예 예, 예. 이렇게 동그랗고 이렇게 가슴이 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렇구나. 원래 새를 좋아하세요? 아, 네, 그 새 관찰 친구가 버드워칭이란 게 있는데 한번 해볼래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 그러고서는 이제 저렴한 한 5만 원 언더의 쌍안경을 사가지고 예, 예, 갔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장비빨이라고 하죠. 그 취미 생활을 할 때 이 장비가 있는 거를 예, 되게 예. 좋아하는데 쌍안경을 처음 이렇게 막 다뤄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우리 어렸을 때 막 모험도 하고 막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수풀 같은데 막 헤치면서 새소리를 탐험하는 그 기분이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제 쉬는 시간이 조금 생기면은 하루씩 시간 내서 다녀오고 있어요. 특이하다. 네. 또 버드워칭을. 근데 사실 그거는 뭐 그렇게 좋은 장비빨 있으면 꼭 버드만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무도 봐도 되고. 아, 그렇죠. 다람쥐도 네. 보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사실 집에서 이렇게 숲 같은 거 볼 때 쓰세요? 숲. 진짜요? 예. 오. 멀리서, 그러니까 거실에서. 우와. 예. 근데 장비가 그냥 산 거예요. 인터넷에서. 네. 그래도 전혀 네. 상관없어요. 이제 입문자, 입문자용 해가지고서는. 뭐 버드까지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레기통 어딨나 이런 거 보이고. 재밌잖아요. 막, 예, 그런 재밌더라고요. 거.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절대 다른 집 보는 게 아닙니다. 숲을 보는 겁니다. 네. 김기훈 씨가. 근데 세 분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은 뭘 배워도 빨리 배우고 뭐든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런 건 좀 있죠. 습득력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 전 좀 빠른 편인데 어떠세요? 저는 좀 느린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배우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뭐 버드워칭처럼 뭐 난 뭐 보는 게 좋다 아니면 취미도 그렇고. 예전에 뭐 영화 때문에 탭댄스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우와 어울려. 근데 예. 속도가 같은 이제 저 어린 친구들은 임박하는데 예. 저는 안 돼. 똑같이 예, 예. 연습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춤이 아니라 악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보면은. 예. 근데 어렵더라고요. 습득력이 생각보다 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맞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뭘 할 때 흉내를 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제대로 배우려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도 뭐 탭댄스 하면서 흉내는 내지만 그걸 이제 제대로 해야 될 거면 참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그렇지. 뭐든지 그렇죠. 맞아요. 뭐든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펜싱 검도 같은 거 하는 것도 야!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이제 촬영에 들어가면 엄청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뭐 테리 씨 너무 잘하죠. 호흡부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쓰고 안 볼 것 같아서 대충 해도 될 것 같지만 그게 엄청 힘들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 홍경 씨는 뭐 배운 거 좋아해요? 최근에? 저도 뭐 배우는 건 좋아하는데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근데 저도 선배님처럼 좀 속도가 느린 편인 것 같아요. 아, 네, 그 대신 속도가. 차근차근 제대로 맞아요. 배우는 거죠. 좀 느린데. 네. 느린데 나중엔 속도가 붙죠. 맞아요, 제대로 맞아요. 배우니까. 네, 네. 자, 오파로하나님이. 내 커리어로 꼭 만들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작품 100개를 찍겠다거나 좋아하는 감독님의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런 상을 받고 싶다거나 하는 거예요. 네. 뭐 커리어는 뭐 쌓아 나가는 거겠지만 우리 오정세님도 열심히. 저는 그냥 지금 마음처럼 계속 오래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마음? 그냥 작품 할 때마다 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네. 한 작품 끝날 때마다 좀 어떤 저도 성장해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작품으로서 배우는 것도 있고 뭐 그러면서 좀 건강하게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테리 씨는? 네, 저도 뭐 특별하게 무언가를 이뤄내겠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없었던 것 같고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그래야지 뭐를 하더라도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것 같고 오래오래 하면 뭐가 되더라도 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경 씨는 정말 이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네. 기대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냥 지금 제가 20대니까 20대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8878님이 오늘 첫 방송되는 악기가 너무 기대돼요. 우리 드라마는 이렇다. 5 글자로 한번 홍보해 주세요 하셨는데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예 시간 드릴게요. 광고 듣고 와서 들어볼게요. 네. 자, 그렇다면 악기 다섯 글자 홍보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테리부터. 네. 문을 열었네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문이. 그 문이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열었네. 개체로 쓰이는데 예. 그게 이제 악기 입장, 선수 입장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제 저희 드라마의 이제 일부를 보면 문이 열렸다는 뜻이죠. 좋아요. 자, 우리 홍영 씨. 갑자기 그러면 저는 그걸 받아서 틀면 못 끌 걸? 받았네, 받았어. 네, 네. 틀면 못 끌 거? 네, 네. 그래, 그래. 네. 틀면 못 돌려. 틀면 못 끌 걸? 네. 자, 이러면 오정세 씨 굉장히 불안해하죠, 지금. 자, 오정세 씨. 저는 안 받고 그냥 준비한 걸로.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또 테리 씨가 도와줬는데 두뇌 풀가동. 아, 예, 저희 드라마 보시면은 예. 추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도 촬영을 하면서 서로한테 이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서로 논의하면서 나왔던 게 두뇌 풀가동이었고 서로를 서로에 도움을 줬던 어떤 현장이었는데 시청자분들도 두뇌 풀가동을 하면서 예. 좀 보면 재밌지 않을까? 맞아요. 예. 흥미롭네요. 맞아요. 예. 이게 주인공들이랑 같이 같은 속도로 호흡하면서 이 미스터리를 같이 풀어가면은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이 날씨가 덥고 이럴 때 이런 물 최고잖아요. 막걸리 놓고. 네. 예. 자, SBS 금토 드라마죠. 악기 오늘 밤 10시에 첫 방송 되니까 다들 본방 사수해 주세요. 정말 두뇌 풀가동 하면서 예, 보시면. 네. 자, 우리 끝곡은 테리 씨의 추천곡이에요. 노사즈 싱 혁오의 We Are.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맞춰야 되는데 악기 촬영하면서 이 노래 많이 들으셨다고요? 네, 초반에 이제 악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뭘까 이래서 여러 가지 듣다가 이거 좋다고 이제 감독님한테도 좀 추천하고 그랬던 곡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좀 많이 들었던 네. 느낌이.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 네. 나와요. 우리 오정세 씨, 김태리 씨, 홍영 씨 오늘 밤 10시에 본방사수 꼭 하겠습니다. 예! 네, 공연 하루 다시 오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15% 되시면 바로 튀어오셔야 돼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